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무를 가지고 동치미를 하는데요. 이게 알타리 무예요. 그것도 매운 여름 무. 여름 무로 동치미 하려면은 여름에는 맛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매워서 국물을 우려내놓으면은 그냥 해놓으면 맛없거든요. 여름 동치미 달콤한 맛의 물김치 맛있죠. 그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야만 맛있거든요. 단맛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를 겨울에는 껍질을 안 깎고 하지만 여름에는 깎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깎았거든요. 그래야지 무 속에 양념도 더 스며들고 매운맛도 잘 발효되겠죠. 자, 이렇게 무를 저는 오늘 반쯤 자를게요. 이것도 빨리 절여지고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겨울에는 보통 동치미를 한 두세 달씩 푹 익혀서 먹잖아요. 여름에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수 없으니까 작은 무로 쓰고요. 이렇게 알타리를 반 잘라서 조금 빨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할게요. 굵은 소금을 한 줌만, 알타리 무에 지금 물기가 있거든요. 씻어서 이렇게 섞어, 이렇게 낮 동안 이렇게 섞어주면서 무가 완전히 좀 절여지게 놔둘 겁니다. 절여진 알타리 무인데요. 국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자, 이거를 겨울 같았으면 이 국물을 동치미 무 국물로 같이 썼을 텐데 여름에는 안 쓸게요. 왜냐면 이 물에는 매운맛이 많이 빠져나왔으니까 안 쓰고요. 이거를 그냥 헹궈서 물은 버릴게요. 이렇게 그냥 맹물이에요. 헹궈지죠. 헹궈지면 김치를 담을 통에다가 무를 넣고요. 여기다가 국물을 만드는데요. 매운 알타리 무로 동치미 담는 거기 때문에 단맛이 들어가지 않을 순 없거든요. 청양고추 매운 것 두 개를 제가 잘라서 이렇게 실을 발랐거든요. 양파 조금만 넣을게요. 한 4분의 1쪽 정도. 이런 것들은 국물 내고 나중에는 또 안 먹으니까 건져서 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국물에 같이 담겨 놓고요. 그리고 대파 조금만 넣을게요. 원래 겨울 동치미는 쪽파도 넣잖아요. 근데 지금 여름에 쪽파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 가닥 안 들었는데 3,000원? 너무 비싸서 그냥 또 대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시간 익혀서 빨리 먹을 거기 때문에 겨울처럼 몇 달씩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밀가루 풀을 좀 넣는데요. 맑은 물을 넣기도 하는데 밀가루 풀 물을 좀 넣어 놓으면 빨리 발효가 되죠. 발효에 도움이 되니까 좀 이걸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마늘도, 자, 찌은 마늘을 한 숟가락 넣고 밀가루 풀에다가, 아 참, 이 밀가루 풀은 제가 또 열무김치 담는 편에 보면 밀가루 풀 소개되고 해서 제가 오늘은 밀가루 풀은 끓이는 건 안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이거는 밀가루 풀이 아니고 오늘 낮에 끓여 먹었던 국수 삶았던 물입니다. 국수 삶았던 물도 어차피 밀가루 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국수 삶았던 물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마늘 넣고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생강은 안 쓸게요. 생강 향이 잘못하면 또 여름 동치미 맛을 또 배길 수 있으니까 안 쓰고요. 멸치 액젓 조금만 넣을게요. 국물을 조금 더 발효시켜서 감칠맛 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멜치 액젓을 한 숟가락 넣고요. 꽃소금이에요. 꽃소금으로 이제 간을 할게요. 꽃소금 3숟가락 넣고요. 이 무에도 이미 소금이 푹 절여져서 짜거든요. 근데 이 국물도 지금 3스푼 넣으면 이 상태에서는 좀 짜거든요. 사이다거든요. 사이다인데 많이 달지 않아요. 이게 제로 칼로리 사이다이기 때문에 단맛은 조금밖에 안 나는 건데 이 사이다로 이 국물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섞어서요. 이게 반반 섞은 다음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물 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알타리 무가 한 단 분량의 양이었거든요. 근데 여름이라서 알타리 잎은 시원찮아서 제가 떼버리고 지금 무만 가지고 했거든요. 무만 가지고 해도 동치미니까 또 무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뚜껑을 덮어놓고 바깥에서 조금 익힐게요. 어느 정도 익히냐면은 완전히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익히시면 안 되고요. 살짝, 아, 이제 맛이 들랑말랑하네 할 정도로 살짝 익히셔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요. 냉장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바깥에서 김치 같은 거 익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익는 걸 좋아하는데 이 동치미는 빨리 익혀서 먹어야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익혀볼게요. 어젯밤에 동치미 물을 담아놓고요. 제가 여기다 식탁 위에다 두고 그냥 놔뒀는데 오늘 아침이 됐거든요. 6시간 동안 자 실온에 방치됐습니다. 실온에 방치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많이 익진 않았고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거품이 좀 끼었거든요. 그 정도로 살짝 익으려고 지금 맛이 들어가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저는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면서 좀 한 며칠 더 익힐 거거든요.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인데요. 마트에 가면 알뜰 코너 있죠. 알뜰 코너 가면 야채 같은 거 시간이 지난 거 모아놓고 파는데 하면 이 청양고추인데요. 이게 1,500원이거든요. 근데 기간이 지난 고추가 아니었다면 이건 2,500원짜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빨개진 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빨개진 것도 있거든요. 씻어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요. 키친타월을 깔고 이렇게 말려서요. 혹시 건고추 같은 거 쓰실 일 있으시면 말려서 비닐봉지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조금씩 볶음밥도 쓸 일 있잖아요. 볶음밥에도 건고추 넣으면 맛있거든요. 그런데도 쓸 일 있으면은 이렇게 말려서 쓰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말려서 건고추가 됩니다. 건고추가 되면 이거 청양고추거든요. 그래서 일반 홍고추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뜰코너 한 번씩 이용하면은 또 괜찮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담은 이 동치미 알타리 무도 그 알뜰코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여름이라서 잎이 빨리 물러서 이걸 못 쓰게 되는 거를 제가 그래서 지금 동치미 담는데 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1,000원에 갖고 온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